탄탄한 기본기를 잡은 후 산학협력 현장에 투입돼 실제 정비사슬을 보조하며 심화된 수업을 받는 학생들. 플라이 강원이라는 캐치플레이즈 아래 저비용 항공사를 모기지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노력 중인 양양국제공항. 이곳엔 2015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국토부의 승인을 받은 50인승 제트 여객기가 있습니다. KTX와 비슷한 선의 요금으로 국내선 곳곳을 누비고 있는데요. 특히 차를 이용하면 5에서 6시간 걸리는 양양에서 김해까지 1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어 인기. 현장에서의 항공 정비는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활주로 상에서 야광 옷을 입고 항공기 외부와 주변을 눈으로 점검하는 정비사슬을 본 적이 있으시죠? 이게 바로 가장 기초적인 운항 정비고요. 비행기를 보관하고 정비하는 격납고에서 점검과 수리, 개조 작업 등을 실시하는 기체 정비도 있습니다. 물론 항공기의 시트와 화장실, 각종 기내 서비스를 위한 내부 시설이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캐빈 정비도 빠뜨리면 안 되겠죠. 이 모든 정비가 끝나면 마지막 최종 테스트 정비를 하게 됩니다. 이날도 한여름 찜통더위와 후덥지근하면서도 강한 바람 속에 정비 업무를 하느라 참 힘들었을 텐데 하나라도 더 배우려는 학생들의 열의 때문인지 분위기가 사뭇 비장하기까지 합니다. 현장 정비사분도 차근차근 친절하게 알려주시네요. 예비 정비사들은 집중해서 작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거는 지금 어쩔 수가 없는데 이 안에 지금 혹시라도 전구를 들고 들어가다가 떨어뜨리게 되면은 거기서 스파크가 일어나 폭발이 발생할 수 있어. 화재가 발생하거나. 그래서 지금 여기서 쓰는 게 방폭등이야. 지금 뜨거우니까 살에 안 닿게 조심하고 한낚시 들어가서 잘 봐. 복잡한 구조의 항공기를 특수한 전문 기술로 정비하는 일이 쉬울 리 없습니다. 자, 모르겠으면 바로 다음 사람 가자. 자, 정사님, 이렇게 왜 학생들한테 이렇게 체험을 실습을 하게끔 하는 이유가 있나요? 아, 뭐 후배 양성이죠, 뭐. 예. 뭐 저희도 뭐 저런 과정을 다 거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뭐 이런 게 저도 도움이 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저희가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는 좀 기회를 마련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견하죠. 어린 나이에 또 타지까지 와서 그래서 반스럽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정비하신 내용이 간단하게 뭐 어떤 내용을? 아, 지금 연료계통에 그 밸브 쪽으로 들어가는 그 컨트롤 라인하고 그 튜브에 간섭이 생겨서 그거 이제 그 FAA에서 AD 상으로 내려온 작업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에 대한 수정 작업 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저 등은 뭘? 아, 저거는 이제 레드 비컨 내지는 뭐 비컨 라이트라고 하는데 하부에 하나, 상부에 하나 이제 두 개가 달려 있습니다. 하부께 기능을 하지 못해서 이제 파트 신청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교환을 이제 실시했습니다. 꿈꾸는 일을 위해 고된 하루를 보내고 있는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찾아온 반가운 손님. 야, 얘들아. 잘하고 있어? 내가 지금 나한테 놀랬지? 지금 정비하고 있는 거야? 네네네. 거의 마무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아, 마무리 작업이구나. 네. 아유, 뭐 힘든 건 없고? 네, 괜찮습니다. 여기 선배님들이 잘해주시냐? 아, 네. 아, 정말 다행이다. 그 공부를 하고? 네네. 네. 짬짬이 공부도 하고 해야 돼. 네네. 그래. 네네. 그리고 네네. 아까 좀 이제 막 할 때 그 선배들이 하는 거를 최대한 똑같이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 네. 그러다 보면 그게 다 이제 몸에 익숙해지고 그럼 그렇게 배워가는 거야. 네. 너희들 하는 거 좀 계속 보자. 네. 계속 가서 마저 마무리. 끝까지 배워야지, 끝까지. 학생들의 진지한 표정 속에서 자꾸만 삐져나오는 웃음을 감출 수가 없는데요.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완전한 내 편이 옆에 있다는 게 이렇게나 큰 힘이 됩니다. 저희 학생들이 좀 도움이 많이 되나요? 네? 저희 학생들이 좀 도움이 좀 되나요? 아유, 많이 되죠. 예, 아유, 많이 가르쳐줘서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이 친구도 아주 편합니다, 저희가. 예, 아유, 좀 다행이네요, 일단. 예. 좀 잘 못하고 그러면 많이 혼내주고 그렇게 해주시죠. 아유, 많이 혼내고 있죠. 아, 그런가요? 아유, 다행이네요.
항상 붙어댕겨가지고. 책에서만 볼 수 있었던 내용을 눈앞에서 실제로 구경하고 만져보고 느낄 수 있다 보니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뭐 학교에서 했던 실습이 뭐 이제 여기서도 많이 쓰이는 것 같아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기관 쪽 내용이 생각보다 많이 복잡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꿈! 저는 제 전 세계를 정비하고 싶습니다. 아니, 돈을 많이 벌어서 제 전 세계를 사는 날이 올 때까지. 네. 자기 전 세계를. 네네네. 네네, 그렇죠. 제 거 이제 제가 정비하면서, 그런 느낌.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항공 우주 기술을 국가 6대 전략 분야 중 하나로 꼽았을 만큼 항공 산업은 최첨단 과학 기술이 집적된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항공 산업의 불모지나 다름없던 1970년대 우리나라 양대 항공사에서 근무하며 대통령 전용기 정비 주인까지 맡았던 실력파임에도 일찍부터 이 분야의 가능성을 간파하고 인재 육성에 힘을 쏟았던 이동구 명장과 그 뒤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새롭게 개척해가고 있는 이정원 명장. 두 분에게 박수를 보냅니다.